미용성형 뉴스. 코로나 여파로 과도한 성형수술, 시술 견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뼈아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의사들, 병원들 제발 이뤄지랍시다.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의사들과 병원들의 좀 치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의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올라왔어요. 제가 카톡 메이커로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오늘도 타원에서 얼굴에 필러 15cc 넣었다는 사람 녹이러 왔네요. 얼굴에 크게 넣을 것도 없는데 1cc를 땡땡만원에 책정해 놓으니 실장이면 매출 올려야 되고 얼굴 부위 있는 곳 없는 곳 다 끌어모아서 15cc 책정해놔서 그걸 또 페이닥터는 15cc 끊은 환자분에게 3에서 5cc만 넣기는 너무 미안하니까 10cc는 넣었나봐요. 티켓팅된 필러를 억지로 우겨놨다 보니 얼굴이 너무 땡땡처럼 되었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땡땡땡 풀페이스 필러를 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더군요. 덤핑 수가에 매출을 보전해야 하니 용량을 늘린 거네요. 저도 업계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대부분 병원에서는 양심껏 상담하시지만은 요즘에 자꾸 체감되는 게 좀 달라졌어요. 자, 오늘 상담하고 가신 분은 사실 너무 미인이셔서 특별히 뭐 약점이랄 게 없는 그런 외모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상담 시에 특별히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가신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카톡이 왔어요. 전에 갔던 성형외과에서는 광대뼈 깎기, 이마 보형물 삽입, 턱 보형물 삽입, 앞트임 플러스 쌍수 추천하셔서 와 대공사네 라고 생각했는데 쌤은 하나도 추천 안 하셔서요. 이게 의아하셔서 저한테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죠. 외모적으로는 상당히 상위권이세요. 약간의 단점은 개성이 될 수 있어요. 수지님, 한예슬님, 김태희님도 약간의 단점은 있으세요. 이게 직접 진짜 대화는 아니고 저랑 그분이랑 이제 대화한 거를 제가 이제 카톡 메이커로 이제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특별히 권할 게 없으신 얼굴이라서 권하지 않았을 뿐인데 환자분이 이게 내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너무 의아하다. 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권유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다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주신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겪어요, 사실은. 뭐, 티켓팅 잘하는 실장이 어디 없냐, 뭐, 소개 좀 시켜달라. 또, 직원들한테는 항상 더 많은 티켓팅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상상을 아마 하셨겠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를 서로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별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공장용으로 돌아가는 병원들 중에서 일부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올린 병원 가기 겁나시죠? 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상담하고 티켓팅하는 사람 또 시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개인적 위치에서는 양심껏 상담을 하려고 하지만 어떤 양심을 이런 분업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 때문에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의사 커뮤니티에 비슷한 내용이 올라오고 또 제가 운영하는 아름닥터 카카오톡 채널에도 비슷한 내용을 문의를 해주시고 또 마침 오늘 상담하고 가신 분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주제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온 카카오톡 문의예요. 저는 36세 여자인데요. 얼굴이 마르고 긴 편이긴 해요. 최근 상담을 다녀왔는데 이마 빼고 얼굴에만 15cc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죠. 이마 제외하고 15cc는 일반적으로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집 근처 다른 병원 몇 군데 가보시고 상담을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카톡이 오셨어요. 다른 병원에서 상담 받았어요. 10cc 얘기하시던데요. 근데 저는 10cc도 좀 많아서 조금씩 나눠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장을 드렸죠. 야, 15cc 이거 좀 익숙한 숫자 아니에요? 아까 그 의사 커뮤니티 의사분이 올려주신 데랑 같은 병원 아닌가요? 왜 이렇게 또 15cc지? 이쯤 되면은 공장형 병원의 풀페이스 필러 티켓팅 국룰이 15cc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그 환자분 사진을 봤을 때는 정말 최고로 많이 들어가면은 아마 이마 제외하고 얼굴에만 최고로 많이 넣어서 10cc 정도 들어갈 것 같긴 했어요. 그래도 그거를 한 번에 다 넣기보다는 나눠서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필러의 장점이 조금씩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수술은 한 번에 다 해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족하게 됐다고 다시 얼굴을 째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 번에 정확하게 목표치까지 하고 나와야죠. 그런데 모든 성형수술, 시술은 단점이 존재해요. 제가 각 부위별 시술의 단점들을 계속 여태까지 올려왔잖아요. 보통 시술 하나의 단점이 한 5개는 되죠. 눈밑필러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제가 14가지나 말씀을 드렸고요. 와, 엄청 많이 올렸네요. 이렇게 수많은 단점 중에서 시술하기 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단점들이 실제로 내가 해보면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술은 정말 한 번에 쫙 잘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나눠서 하기에 크게 부담 없는 시술이라면은 나눠서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술하면은 이런 수많은 수십 가지 단점들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좋아지는 거야, 당연히 좋아지는 부분.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십 가지의 그 어색함이나 단점들이 실제로 나한테 해보면은 뭐야 나한테는 괜찮잖아 괜히 걱정했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단점들이 나에게 되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을 할 수 있는 시술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구독. 자 오늘은 요즘에 과도한 성형 견적이 자꾸 체감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혹시나 영상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어요.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영업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과도한 견적을 뽑아내려고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나 싶은 요즘이었어요. 결론입니다. 과도한 성형 수술, 시술 견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 코로나 여파로 더 심해지는 것이 체감되고 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조금씩 시술하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름닥터 검색하면은 고민상담 채널을 제가 열어놨어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 주세요. 자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